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 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3%, 그리고 코스닥이 0.8%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자, 환율이 지금 1188원 60전을 가리키는 모습인데요. 환율이 조금 소폭이라면 좀 변화가 좀 생기고 있어요. 워낙 약세 기조로 조금씩 좀더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좀더큰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기전 접종에 대한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자, 오늘은 이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매수가 조금 바뀌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수급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신다면, 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제조 그리고 전기전 접종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붙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함께 전기전 접종에 대한 매수, 그리고 금융 기관 모두 통틀어서도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는 상당한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 우리가 기관이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업종별로 본다면 기관이 다시 한번 전기전 접종에 대한 상당한 매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여타의 대형주와 서비스업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전기전 접종,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보였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다시 한번더 전환이 되면서 지수에 대해서 좀더 상방을 볼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시장이 어제까지 하더라도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지만,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은 상당히 경직되는 양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시장은 다시 한번더이 상승 자체를 돌릴 때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예지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더 높은 상승을 기록할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바닥 확인, 이걸 1번 주제로 잡아봤는데, 요 내용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뉴딜 펀드 이제 시작이다, 수혜주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뉴딜 펀드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8월 달부터 공개 방송 때마다 제가 이 뉴딜 펀드는 반드시 봐둬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버리면 주가들이 다 올라가 버리거든요. 예, 항상 이제 이런 이슈가 되기 전에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지만 여기에 대한 큰 흐름에 대한 시세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항상 시장을 선점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 확인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삼성전자가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위탁 생산을 맡은 데 이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도 위탁 생산을 한다. 자, 엔비디아는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이를 삼성전자의 8나노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한다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후공정 또는 파운드리에 상당 부분 집중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 파운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팹리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거든요. 팹리스는 말 그대로 이제 팹, 시설이죠. 시설이 리스, 없다. 그러니까 시설이 없는, 그러니까 설계 도면만을 담당한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 또는 AMD가 이런 설계만을 담당한 업체입니다. 자, 그럼 이 파운드리는 뭐냐면, 이제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한마디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제약바이오로 따지면 이제 CMO를 생산, CMO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보면 이제 파운드리 업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오늘 상당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자,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한 개가, 자,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어느 순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인텔과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함께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자, 인텔이 지금 주가가 한번 돌아서는 양상이에요. 간밤에 돌아서는 양상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크론도 전일 4.5%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지금 글로벌 반도체 그룹들과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외국인들이 유입된 것은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흐름이 여기서 한번 오르고 이렇게 빠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글로벌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는, 판도가 바뀌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붙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한마디로 바닥을 확인하실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확인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는 이 5만 5천원 자리 밑으로는 잘 안 빠질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아직까지 SK하이닉스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78,000원대 이 장기평선 밑에 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흐름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움직인다면 결국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연결되어 있는 후공정 업체들, 자, 파운드리 업체들 무조건 봐야 되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 유진테크가 오늘 7% 반등 나왔는데, 유진테크는 D램 관련 업체입니다. 그러나 D램에 대한 변화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오늘 시장에서도 뭐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면, 모닉QNC도 전에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양상을 펼치면서 장중 4%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유니테스트라든지 이런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업체들이죠. 지금 바닥을 다시 넘어서는 모습들입니다. 이 종목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파운드리 업체들, 뭐 네페스라든지 또 이제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고요. SFA 반도체, FST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군 모두 다 지금 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파운드리 업체들은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서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군들도 체크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또 함께 본다면요.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올라갈 여력이 높기 때문에 지수는 좀 더 상방을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정부가 5년간 매년 4조 원씩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유딜펀드를 조성한다. 자, 특히 재정자금으로 손실률 35%까지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해서 사실상 투자 원금 보장을 한다고 설명했다. 자, 정책형 유딜펀드와 다른 형태의 유딜펀드인 공모형 유딜 인프라 펀드에는 약 2억 원까지 9%의 저율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개념도인데요. 좀 해석을 해드린다면, 일단 투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정책형 유딜펀드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정책형 유딜펀드 안에 이제 자펀드 안에 펀드가 이제 디지털 유딜펀드가 있을 수 있고 신재생 펀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린 유딜펀드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이런 펀드가 있으면 정부가 이거를 이제 출자를 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또 누가 들어올 수 있냐?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에서 또 여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유딜 인프라 펀드에 세제 지원되는 것도 투자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 돈이 이렇게 정부가 출자를 했던 정책형 유딜 펀드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민간 뉴딜 펀드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이 돈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 펀드로도 들어가고, 여기에 자펀드로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본다면 뭐 디지털 뉴딜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겠고, 그린 뉴딜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한 금액들이 이 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어디에 기업들에게 또 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가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제 국산화 펀드, 우리가 이제 필승 코리아 펀드를 통해 가지고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수익률로 따지면 약 50% 이상 수익이 났다고 했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뉴딜 펀드는 이 소부장 펀드에 대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정부에서 현재 철자를 해내는다고 봤을 때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은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투자금이 들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에 따른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느낌이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뉴딜 펀드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을 분류를 하고 그 분류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저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를 들어 설명해놨지만 디지털 뉴딜 관련 기업들 또는 그린 뉴딜 관련 기업들 또는 뉴딜 관련 벤처기업, AI 또는 친환경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뉴딜 관련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후속 프로젝트를 하는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나 수소충전소 프로젝트,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군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오늘 JNK 히터도 오늘 수소 충전소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7%, 우리가 어제 내용을 했던 거예요, 그죠? 수소차가. 자, 마찬가지로 또 뭐 EM 코리아나 또는 뭐 에코바이오, 대부분 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을 지금 붙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하프론테크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효성첨단 소재가 자 오늘도 6% 올라오면서 이거 곧 신고가 한번 갈 거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종목군들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고요. 우리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될 수 있겠죠. OC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이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SKD&D. 자, SKD&D 공개 방송에서 추천주가 SKD&D였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46,750원까지 오늘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에요. 오늘까지만 해도 30% 이상 올라왔죠. 그 정도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풍력이라든지 또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하나 솔루션도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뉴딜 안에서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형사들이 많이었거든요. 그런 대형사들이 먼저 돈을 많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돈들이 또 중소형사들로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OCI도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전기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들, 그리고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꾸준한 변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트래픽 관련해서 바뀔 수 있는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트래픽을 관련해주는 또는 빅데이터를 또 조절해주는 기업들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신다면 또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종목군들은 저희가 따로 유튜브 영상을 떠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음성으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음성으로 무료로 서비스가 또 제공되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SKDND하고 효성첨단 소재. 자,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방송을 기점으로 한네 번째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대부터 지금 16만 9천 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여기가 이제 끝이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위로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자리. 사실 이제 이 효성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신소재 안에서도 이 탄소 섬유가 수소 탱크에 또 주 원료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SKDND. 자, SKDND는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풍력 발전 관련주 중에서 대형사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 버리면 사실 우리가 신규로 진입하기도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뉴딜 펀드를 바닥권역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가가 이런 식으로 두번 뽑아내 30% 올라 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봐야 되는 자리거든요. 대신에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그냥 들고 가시면 되죠. 이제 그 위에 자리까지 충분히 볼수 있고, 저는 적어도 5만 이상 간다고 봅니다. 충분히 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변화가 지금 나타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연제약인데요. 자,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MO 관련, 위탁 생산을 관련하고 있는 업체고, 이 기업이 또 현재 코로나에 대한 효능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현재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추정을 해보겠고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효성첨단 소재나 SKDND 같은 경우에 일전에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기업이고요. 마찬가지 이연제약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좀더 신고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지금 7월 달에 매매했던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가고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넘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던 이런 DMS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지금 또 풍력 관련을 또 엮이면서 지금 또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이죠. 9천원이 넘는 모습인데, 자,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서 삼양 MTK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미 풍력 관련주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바닥권역에 있던 종목군부터 시작을 해서 넘어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또 상승이 크게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후공정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자, 하나마이크론이 7월 30일이었는데요. 7월 30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다시 한번 시세를 내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시장을 항상 이렇게 선점을 하면서 앞서간다면 주식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송국 현재 도장 깨기가 진행 중이고요. 한국경제TV에서도 최고 수익률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599-0700번이라든지 또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023490-464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자, 지금 태풍 피해가 또 남부지방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 다시 한번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또비 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